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이번 회차는 해신 12회차 굉장히 재미난 회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회차에 전을 너무 많이 구웠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네, 사이다 회차를 네, 보장드리고자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할 회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회차에 산타크 뒤지게 잡았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번 회차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고요. 네, 이번 회차 어떻게 될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펭귄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룰즈 한번 우리 펭귄씨가 야무지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해신 12회차 패치사항입니다. 다곤 지역 2에서 4 샨타크 날개 퀘스트를 4명 이상의 부족장들이 완료할 경우 샨타크 D1 스킬들이 없어집니다. 자, 이 점은 여러분들 샨타크가 레게의 주범이다 보니까 예,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것 같아요. 샨타크를 스킬을 빨리 한시라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다곤 지역의 샨타크 날개 퀘스트 부산물 수량 수정이 이루어지며 이디안 부산물 드랍률이 상승합니다. 또 이거에 따라 다곤 퀘스트 변경에 따라 미리 다곤 퀘스트를 클리어하신 픽맨님께는 따로 보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던전 앵거의 처치 경험치가 소량 더 증가합니다. 4던전 몬스터에 몬스터들의 공격력이 소량 상승하여 몬스터들의 포션 드랍률이 소량 증가합니다. 세실리아 어딘가에 암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빨간 낚싯대 이상 낚싯대의 높은 등급의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증가합니다. 광물 친구들에게서 사파이어가 나올 확률이 증가합니다. 세실리아 도박장에 투기장 도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이따 도박장 룰즈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샨타크가 기존의 4% 확률에서 5% 확률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자, 제가 안 억울하다고 강력히 말을 했습니다. 악어야, 억울하면 안 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네, 억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야, 무려 1% 올랐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제 결정이 컸습니다. 네, 억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25% 오른 거네, 그러면 확률이. 근데 픽맨이 제일 억울해야지, 깼는데. 네, 픽맨 씨한테는 이제 보물상자를 많이 지급을 할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네, 보상 크게 받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회차 패치 상황인데요. 호스팅 서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렉이 걸리다 보니까 노예의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네, 운디네 운다인 엔다이론 이렇게 3,3,5,5,7,10에서 3,3,3,4,5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렉이 많다 보니까 시민을 받으면 좀 더 자원을 많이 얻고 좀 더 전쟁을 같이 하고 재밌는 점도 많았지만 렉이 있으면 네, 많은 다수 전쟁의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렉이 일단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비오. 자, 등급별 보유할 수 있는 노예수는 11123에서 11115로 바뀌었습니다. 엘라임이 돼야지만 5명의 노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보조강화는 우리 리타씨가 상큼하게 읽어주겠어요? 하나 읽어주세요. 컨셉 지켜요. 안 그럼 죽일게요. 컨셉을 지키라고요? 말이요? 투기장 도박. 아니요, 보조 강화요. 보조 강화. 네. 마스터 티어 보조 강화권. 아니요, 보조 강화. 보조는 강화를 통해 티어 올릴 수 있어요. 군사를 왜그라고 이씨. 아니, 너무 날벼리잖아. 죽을랑 죽었지. 아, 죽이게 그냥. 아, 나 혼자 시켰다 왔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새끼 날먹하고 있네. 아, 똥 쓸 수도 있지. 보조는 강화를 통해 티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보조 강화는 숨겨진 보조 강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3티어 보조, 던전별 숨겨진 NPC를 찾아 퀘스트를 수행하면 3티어 보조를 얻을 수 있다. 2티어 보조, 블루, 레드, 퍼플, 그린 각각 10개로 3티어 보조를 2티어 보조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1티어 보조, 블루, 레드, 퍼플, 그린 각각 20개로 2티어 보조를 1티어 보조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가지고 있는 3개의 보조 모두 2티어로 업그레이드 이후에 1티어 보조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0티어 보조, 0티어 보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1티어 보조 중 단 한 개만 0티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0티어로 업그레이드는 숨겨진 보조 강화 장소에서 사파이어 조각 30개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네, 보조 강화는 마스터 티어 보조 강화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스터 티어의 경우에는 황금빵의 마스터 티어 보조 강화권을 구입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조나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보조를 티어 상관없이 바로 마스터 티어로 업그레이드해주는 강화권인데요. 침몰된 배에 보조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스터 티어 보조 강화권만 가지고 오면 강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보조는 3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조를 원할 시에 기존에 있던 보조 하나는 반납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기장 도박은 우리 도박왕 머싸님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장 도박은 아쿠아 소울이나 코인들로 베팅을 하는 도박입니다. 아쿠아 소울은 최대 100개까지 걸 수 있고 코인 제한이 없고 회차가 시작된 후에 1시간 이후에 도박장을 할 수 있으며 매 회차 3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진표를 보고 누가 이길지 예측을 하면 됩니다. 예측한 몬스터가 이길 시에는 베팅한 아쿠아 소울과 코인들의 1.5배를 획득할 수 있고 질 시에는 다 잃습니다. 매 회차 대진표는 몬스터가 달라집니다. 자, 투기장 도박 대진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는 누가 봐도 완전 반반이네요. 고블린, 바다고블린 한 마리 대 한 마리라서 반반이고, 두 번째는 앵거 10마리 대 블루 젤리피쉬 9마리. 자, 세 번째 라운드는 포카 2마리, 전사 파파 5마리 대 스피동 6마리가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후반이네. 네, 근데 머싸시, 이 투기장 도박해서 말하는 건데, 지난번에 도박 많이 해보셨잖아요. 도박 어때요? 도박이요? 네, 일반 도박. 아쿠아솔 말고. 아, 일반 도박이요? 네. 이게 도박하면은 패가 망신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허투루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머싸시 채무자신 걸로 아는데 이미. 제가 아마 지금 풀린 고래 코인의 절반을 제가 아니 그거는 악어 멤버십으로 확인해야죠. 아, 그쵸. 이번 회차에는 머싸가 왜 거지인지, 이번 회차에 머싸 시점이 멤버십으로 나오거든요. 네. 자, 얼마나 빚을 졌는지 한번 이번 회차의 영상을 네. 어떻게 갚아나가는지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빚쟁이가 된 머싸 멤버십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단돈 뭐야, 그 고래 코인 한 개 블루아쿠아 소울 20개 팝니다. 와, 씨 미친. 지난번에 많이 구했다고. 살 사람 있나요? 아니, 바로 팔죠, 저는. 잠깐만, 살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거 경매라도 해야 되나? 올라가면 사, 올라가면. 아, 올라가면 나도 그 나중에 빨간 낚싯대 때 사야 돼 가지고 오늘이나 그 그래요? 적당히 딱 고정된 걸 하시죠. 예. 근데 그럼 아니 이거 누가 사냐가 또 문제인데 누구한테 팔아야 되지? 아, 매물 많으시면서 뭐 적당히 나눠 파시죠. 네, 적당히 뭐 나눠 파시면. 네. 아니 근데 봉고수 씨, 봉고수 예. 씨 받았어요 아쿠아 솔? 저 혼자 판다 뭐. 한다 이러고 있네. 아, 쟤요. 뭐 알아서 주겠죠. 안 그러면은 존재 못할 텐데. 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이벤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전 토너먼트, 여러분들 제2회 토너먼트가 이루어지는데요. 12회차 컨텐츠가 종료된 이후에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봉고수를 제한 8명의 부족장들이 서로 팀을 이뤄 토너먼트를 진행하는데요. 자, 가장 높은 레벨과 두 번째 높은 레벨의 부족장이 각각 팀장이 되는데, 두 번째 높은 레벨의 팀장부터 팀원을 선택한 후 가장 높은 레벨의 팀장이 팀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순차적으로 3명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라운드 중에 2라운드를 승리로 이끈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자, 6만 체력 추가 구명조끼와 5만 에픽 회복 포션 5개를 각각 라운드마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이스. 자, 승리팀은 블루아쿠아 40개, 패배팀은 블루아쿠아 20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여 못하는 봉구수에게는 30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이 주네. 자, 좋습니다. 블루아쿠아를 슬슬 푸는 것 같아요. 슬슬 블루아쿠아로 뭘 좀 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다크아쿠아 소울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뭔가를 하나 발견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미인 NPC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뒤에 상자가 오류로 인해서 받아야 될 이 다크아쿠아 소울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민분은 이 녹압을 내린 살점 좀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3, 2,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역시 아버님 팬입니다. 느낌을 안 해. 자, 용병분들은 시작 후 5분 뒤에 들어와주세요. 맞아요, 지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차피 바흐무트 못 잡는데 바흐무트 오르실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이 샹놈아! 왜 연막 맞냐? 아니 봉고수 씨, 아 왜 맨날 발 혼자 처먹냐? 우리도 좀 처먹자.
너무나 힘내자. 근데 바이퍼 오늘까지 나오겠어? 봉수 잡자. 아니 근데 심야의 나랑에서 빅맨이가 비어효과 사용했다. 나이스 개맛있고연. 아, 먹었어? 아 슈발. 아, 나 하나도 못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뭐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아니 아니. 아 비효용권을 뚫네. 미친 데미지. 왕이시여 제가. 비효용권 무효화했잖아. 무효화했잖아. 아 슈발. 아 오늘 안 떴어. 아 젠장 오늘까지 무기 떴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고요. 바하모트 무기 팝니다. 바하모트 무기 사실 쓰분. 자 여러분들 가지 말고 걱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험악해지겠습니다. 자 그 던전 입구로 오면은 블루워커 솔 판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효용권 30개 샀습니다. 아 근데 저희 시민이 와야지 살 수 있어요 그거. 시민. 아니 조금만 이따 팔아주세요. 조금만 이따 팔아주세요. 예. 아 그러면은 왼쪽 시간 70분 때 블루 아쿠아 소울 경매 시작할게요. 던전 입구에서. 아 네. 그 아, 경매인가요? 네. 공지해주세요. 공지해주세요. 아 그래도 뭐 저한테 뭐 조금이라도 뭔가 떨어져야지. 돈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아 그럼 여러분 저희 다 같이 노쇼할까요? 아 그러니까 모사 씨. 아 노쇼하면은. 예, 안 살게요. 아니, 그 원가 그 아니, 저 살게요. 박사님, 저는 살게요. 너브리안 저 새끼 안 산대요. 전 살게요. 전 삽니다. 아, 예, 예. 아, 우리 악어 고객님이랑 중력 고객님은 이따 야무지게 와 주세요. 개돼지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산 모아 올게요. 네, 네 개돼지입니다. 아, 근데 이거 스켈레톤 드럽게 안 나왔네. 어? 박사님. 아, 안 사면 손해거든요, 이거. 그 경매 어디서 한다고 해 몰사씨. 던전 입구에서 그 70분에 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고지 같아? 안 나온 거 같지? 퀘스트 어디 있어 형? 빅맨 형? 여기 앞에. 앞에 어디야? 정면으로 가 앞에 입구. 자 어디야? 그거 가봐야겠다. 입구. 빕. 아 근데 빕. 그거 아쿠아 솔 도박 생겼나요 혹시? 입구. 그거 아, 한 시간 뒤에 진행한다 그러던데? 아쿠아 솔 도박 아, 아니 그냥 기장. 그 그린 아쿠아 솔 퍼플로 바꾸게. 아씨 하나도 없어. 아직 그거 아직 없을 텐데. 아 아직 없나? 아쿠아 솔도 막 아직 없습니다. 아 젠장. 빅맨 형 여기서 뭐 잡아야 돼? 복갱이 지금 바꿔야겠다. 근데 일단 1층에 있잖아. 그 동굴이 있는데. 아하. 네 명. 혹시 봉구스 씨 오늘 다본지역 가시나요? 어디 있을 건가요? 중력 씨. 혹시 퍼플 많으면 두 개만 빌려줄 수 있나요? 아 빌려드릴게요. 그 어떻게십니까? 던전 입 입고요. 이거 확실히 착하네. 아니 말씀드릴게요. 못했지만 아고씨한테 빌려줄 수 있지 어디야? 저 던전 입고요. 스틸범들 오늘 다 잡고 다니겠습니다. 사 그 던전 입고? 던전 입고 그냥. 아 오케이 걸러감. 감사합니다. 아 뭐 퍼플 좀 많이 쓰셨나 보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전직해서요. 인류를 위해서. 아 봉수님 잘못 왔어. 슈. 죽으면 안 되지. 어쭈 아니, 잠깐만 근데 도망간 거 어쭈 아 일단 펍 철곡갱이 아니 빅맨 형 이거 다 일단 잡았었어? 오늘 암시장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암시장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지금 우리 시민분들 빨리 회의해봐. 암시장? 아니 아가씨 그 저희도 함께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왕 간 김에 아 지금 바하무트 발톱을 블라코아 솔 30개 파는데 제가 이거 싸게 팔겠습니다. 바하무트 발톱 40분 있으면 20개 팔겠습니다. 바하무트? 근데 특급 근데 살 사람 이제 있나? 아니 시민문 지어주는 거 약간? 만약에 한다면? 근데 고래코인 하나 가격이네? 아 이거 140제 그 방어구를 110제로 떨궈 나와서 비싸게 파네? 와 8개야 죽네 비싸네. 암시장 뭐 파냐고? 아 암시장 그 포션도 팔아. 그 최상급 회복 10일이야? 포션 이런 거라 110제 방어구를 그 검은색 고래동전 8개 그리고 바다철곡갱이를 검은색 고래동전 8개 파네요 여기. 어? 어? 20% 할인인가? 곡갱이는 그럼? 아 근데 검은색 이거 제가 팔 수도 있어서 40분 저한테 이따 말씀해주세요. 혹시 좀 더 저렴된 가격에. 어 완전 돈 먹고 돈 먹기네. 근데 이거 지금 판단해. 나 지금 시민통화방 그럼 갔다 와볼게. 오케이. 아니 근데 봉구수 씨. 예. 아니 근데 봉구수 씨. 여보세요. 일단 지금 딱 말해요. 지금 빨간 낚싯대 없고. 네. 보셨죠? 네. 지금 방송. 예, 보고 네, 있습니다. 봤습니다. 일단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철곡기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이번 회차. 안 팔고 제가 쓸 것 같아요. 아, 쓸 것 같아? 그럼 쓸 것 같으면 네. 이거 넣어줄게 그러면. 앱.
그러면 어차피 다 나중에 가면은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게 만화 골렘 잡을 때 이제 곡괭이가 필요하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면 바다철 곡괭이 하나는 내비두고 오늘 그러면 오늘 돈 있는 거 좀 팔자. 뭐 오늘 당장 오늘 쓸 거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농작물 있다가 와가지고 수확한 다음에 그것도 팔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10개 있죠? 11개요. 얘가 근데 다 팔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일단은 팔 수 있는 최대치를 부를까 그냥 일단은? 지금? 왜냐면 얘도 아쿠아솔 지가 필요할 거라 만큼이에요? 적당히 팔 거라. 네. 다 산다 해도 다 못 살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경쟁이 있어서 일단 네네. 산다 할게요 그러면? 네. 왜? 아니야 아니야. 아 만득이랑도 저번에 했어 저기였나? 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건? 여보세요? 아 예 머사씨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예예. 예, 예. 아 뭐 몇 개 정도 필요하세요 혹시? 아 조금 필요하긴 한데 네네네. 그 사실 제가 오늘 블루아쿠아 소울 딱 120개 판매하려고 그랬거든요. 거북이가 있다는 뭔 말이야? 여보세요? 아 예예예. 예, 예. 그 제가 블루아쿠아 소울 딱 120개 판매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아거님이 다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고래코인 7개로 지금 넘길게요. 아 지금 한 번에 하면 7개? 네.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3. 풀거래 풀거래. 야 지금 그럼 풀거... 당장 저 그냥 다른 애들 통화 방도 아, 말고 지금 아 그러면 아 그 경매 시작 안 한다고 하지 그럼. 아 지금 그냥 와. 나 여기 있어. 아 뭐야 바로 뒤에 있네? 여기 뒤. 오케이 거래. 여기 넣어주세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있어. 20개 하나 두 개 받았습니다. 세 개 받았습니다.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러면 이걸 하나 퉁쳐서 주자고. 고래 코인 7개 6.5개. 아 먼저 받아놓고 이러면 안 되죠. 7개 주세요. 6.5개 이거 야 이거 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알았어 그치? 오케이 환전한 건데 아니 아. 이거 오늘 절반도 못 살 뻔했어요. 오늘 경쟁자들이 많아서. 아 맞죠. 아 우리 머사씨 네. 근데 내가 팁 하나 알려주자면 곡괭이부터 사. 내가 봤을 때 핏값 좋아하고 곡괭이? 어 금곡괭이 캐는 게 좀 야무지다? 그거 하면 돈 한 해 차에 많이 벌 수 있어. 제가 지금 오늘까지 빛을 못 가꾸면은 제가 내일 압류되거든요? 압류된다고 벌써? 그러면 제가 재산을 싹 다 현금화해서 혹시 그 악어왕님 상자에다 잠깐 숨겨놓을 수 있을까요? 아 그 뭐 그런 것까지 좀 해줄 수 있지. 근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내가 대출 좀 해줄 수 있어. 아 대출이요? 어 대출이나 뭐 어떻게 이렇게 아, 일단 좀 교환도 뭐 어떻게든 들쳐도 들치든 뭘 하든 해서 하면 되니까. 그 내가 널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 해시 때는 도박 안 해야겠다. 이게 패가망신하더라고요. 진짜 도박하다 보면. 아 근데 진짜 두 개만 한번 해볼까? 아씨 안돼. 너 두 개 마이너스 아 진짜 마이너스 다섯 배가 진짜 잘 떠. 아 그래서 너 지금 마이너스 그렇게 뜬 거지? 나 지금 내가 볼 때는 빚 안 갚아야 될 것 같아. 아씨 아니면 너 도박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이따가 그 50퍼짜리 도박을 하는 게 맞아. 그 한 시간 뒤에. 오케이. 아 일곱 개죠? 일곱 개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이거 가져가세요. 7개.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복 받으시고요. 네 아유 복 받으세요. 이거 우리를 죽일 때도 아 리로드 한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리로드 한번 해봅시다. 예, 아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네 일단 제로의 시간이 왔거든요 지금. 아가씨 그 제가 5분 동안 행복했는데. 그러면 그냥 샨타크 어차피 그렇게 하고 스킬 없애죠 그냥 오늘 지금부터 바로 없앨 수가 있나? 리본하고 샨타크 오케이. 그냥 없애자. 렉이 걸릴 것 같으면. 야, 비밀한테 보상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어? 좀 풀린 것 같기도. 아니요. 아니고요. 아니요. 아직도 착각이었어. 순간 착각이었어. 누구 한 명이 도박 중이어서 또 미친 놈이. 뭔 도박을 하길래?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빚쟁인가요? 자, 그럼 네, 난 이제 거기 가면 되지.
와우. 뭐야 얘 왜 어디 바닥으로 꺼졌어? 그냥 그거 없앨 수 있으면 없애죠 차라리. 예. 어차피 전 잡을 수 있긴 한데. 저도 잡을 수 있는데요? 있는데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렉 때문에 이게 렉이 커지는 것보다 렉이 빨리 한시라도 없어지는 게 나을 듯. 그건 왜냐면 인정. 시민분들이 농사나 낚시나 광지를 못해. 맞아 맞아. 우리 그래서 다음 회차에 잘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 일단 확신을 하면 안 돼. 아 맞죠 맞죠. 맞음 근데 아 여기 걸린 거예요 반대. 그 의견이 가장 좋은 의견이 될 거라고는 나도 상상 못했는데. 자 일단 후다닥 가자. 아 야 지난번에 샤타크로 개 고통받아가지고 오늘 효율적으로 해야지. 아 잠깐만 이 정도면 나 전직해도 되나? 나 지금 하나 가질까? 오 전직할 만큼 되시나 보네. 아 근데 지금 당장 3차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아 또 당원 지역 가셨나요? 아 당원 지역 왔어요 저. 이야 어 샨타크였나 방금? 내가 보낸 거 샨타크 같은데? 어 왔다. 어쨌든 오 아파. 오. 근데 뭔가 타다다닥 때리는 게 없는데? 어 벌써 없어진 거야? 그럴걸요? 그 기분 탓인 것 같은데? 그냥 느낌 서버가 너무 렉 걸려서. 아 렉 걸려서 느려지게 느낀 건가? 아니 저희 리로드 한 번 가는 거 어때요? 지구 리로드 한 번 해주세요. 아 그래 리로드 한번 하자. 아니 또 오토에 한 번씩 한 발짝 놀랍게도 해신이 시작한 지 7분밖에 안 흘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7분이 아니라 근데 저거 사실상 한 오토에 1초 걸렸거든. 잘못된 줄 알았는데 오토에 1초 걸렸군요. 어, 좀 괜찮, 아니. 안 괜찮다고. 안 괜찮나. 자, 이 친구가 무려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날개는 10개만 구하면 돼. 6개만 구하면 된다. 확률 타이밍이다. 리로드 타이밍. 아, 맞아. 이동권 빼자. 이동권이 있으면 안 돼. 그, 참고로 다들 그, 그거 들고 다니셔야 돼요. 와우! 와우! 와 이게 레강을 걸렸을 때 샨타크의 그 속도구나. 와 미쳤네. 야 샨타크 빨리 그 스킬 없을 수 없애라야겠다 이거. 얘가 범인 맞겠다. 어떤 새끼가 도박을 끝내야 되는데 아가씨가 가서 도박을 잠깐 멈추게 하죠. 아 그 시작부터 그 아쿠아 도박을 한다고? 아 설마 도박하러 갔거든요 그거. 누가? 그 오도로님 데리고 지금 도박하고 있음? 예예예. 아 우리 도박 중독자 한 명 있어요? 한 시간 후잖아 한 시간 후. 어. 그거 말고 근데 다른 도박 일반... 가는 거야? 아 다른 도박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아직 렉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지금 괜찮아 이 정도면 할만해. 이 정도면 무난 이 정도를 행복해하는 우리들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에덴지가 대표인 거지. 아 이 정도면 60프레임 넘게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신이시여! 바꾸지 않구만. 내가 사타크를 더 이상 경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추후에 미래에 다곤 지역에 산타크 캐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걔가 아마 그 너프되거나 없어졌을 거예요. 예. 네. 이제 다시는 이번 캐스 이후에 산타크를 만나지 않게끔. 예. 아 근데 핑맨씨 어딨어? 핑맨씨 잡아야 야, 되는데.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으로 한 10마리 중에 하나만 나와줘도 난 진짜 너 만족한다 진짜로. 근데 사실 오퍼 됐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지난번에 보물상자가 오퍼여도 그 정도니까 운이야 그리고. 하지만 나 오늘 운 좋은 편. 왠지 오늘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어디 기대포터 나간다고? 홀리쉣. 나? 나 오늘 운이 뭔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 일단. 어느 때 운세 확인했음? 아니 아가씨 그럼 투기장 이따 가서 한번 전진사 한번 박아볼까 우리 아쿠아손? 어? 그거는 좀 야 1.5배 벌려고 사실 그 거는 거는 좀 많이. 에이 근데 확률이 반반인데? 어? 반반인데? 확률이 반반인데? 전도 확률 아니야? 50-50잖아 왼쪽이 기냐 오른쪽이 기냐인데. 뭐가 나왔다 떴는데 뭔가 아닌가? 자 일단은 이게 처음에 블루 아쿠아손 10개 걸고 그 다음에 20개 걸고 그 다음에 40개 걸면 될 수도. 아, 다시 시작됐다 제로의 시간. 아 벌써 렉 걸림? 네. 렉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왼쪽 상단의 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저 시간대로 흐르진 않으니까 현실 타이머로 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실 타이머예요. 네.
뭐야 저 새끼 어떻게 비청산했어? 비청산했다고? 어? 도박 해냈어? 와 쟤도 미친놈이네. 어떻게 도박을 한 번도 할 생각을 했어? 와 도박 빚을 도박으로 갚아버려? 아 저 새끼 나한테 아이템 맡겨준다는 허락 맡아가지고 저거 도박하러 갔구나. 아 미친놈이네 진짜 저거. 아니 근데 오늘 뭐 룰즈 보니까 뭐 평경장이라는 분 있던데. 아 뭐 도박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해도 되겠네. 그분이 오셨어? 유명하신 아 잠깐만 멋져 돈 많이 딴 거 같은데? 이거 얼마 딴 거야? 오늘 많이 땄더라. 아, 이 새끼 왜 안 좋아? 만드기 토너먼 아 그 시민이 쓴다 해서 못 팔 듯. 거기 어디야? 아니 근데 벌써 언제 파는 거지 아쿠아솔? 아, 70분에 판다 그랬어. 70분? 다들 몇 개씩 사시려고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전 두 개 고래. 오?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죠. 와 아니 이거는 곡괭이를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거야 20개는. 와 빡세다. 아 제발 많이 빡세다. 어? 여러분들 샨타크 스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야 잠깐만 야 보물상자 나온 게 더 기뻐. 잠깐만 아 이거 지난번에 철국 나왔던 그 보물상자? 말도 안 되게 철국이 나와준다면. 아 근데 이거 모아놓을까? 모아놓자. 이게 원래 한 개씩 가면 안 돼. 마지막까지 좀 모으자. 여러 개로 한 번 해야 돼. 한 번에 나올 리가 없어. 어우 삶이 쾌적해졌어. 이게 뭔가 인벤토리에 한 개가 뜨면 두 개가 더 쉽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지? 알지 알지. 그래서 안 쓰고 있어야지. 자 현타고 분내 잡아주고요. 자 아쿠아스 오우씨 깜짝이야.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좀 보여야겠다. 아씨 뭐 좋은 거 나왔나 보네? 아니 내가 뭘로 깨져버린 아쿠아솔을 한 세트 버렸어. 와우 오 맛있었겠다. 그거 내가 먹었어. 응 내가 먹었어 나비. 그리고 혹시 산타크 스킬 못 없애나요? 오디르상? 전달 안 된 거 같은데 저 보느라? 어? 지워졌다고 하시던데? 뭐 발견하면 말하라고 하던데요? 안 지워지네. 아 지워진 건가 지금? 지워졌다고 하시던데? 아 하긴 지금 렉 걸려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아 있으나 없으나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네. 사거리 길지. 와 주석이 뭐야? 러블 시티 오른쪽에 있습니다 형님. 아니 오늘 경매 못해 이놈 어떻게 해? 빅맨입니다 형님. 야 그 난리 어떡해. 진짜 아 저 진짜 불씨 형님 러블씨 뭐해 형님 러블씨 어디야. 아 그 여러분들 저 오늘 아쿠아솔 팔 게 없어졌다니까요. 아니 미친 안 팜? 못 팔지 나 다 잃었는데 아쿠아솔. 아니 왜 그거 왜 도박했어 형님 이 새끼 왜 안 죽어. 저는 바이퍼에 왔던 사람들 다 기억합니다. 형님 전 안 갔습니다. 아니 근데 형님 무기를 많이 들고 계시니까 하나는 줄만 하잖아요. 형님! 아니요 제 다크 아쿠아 소울을 스틸해 봤습니다. 그거 저 아닌데 아 너블이 그였던 거 맞습니다. 그거 우리 다 처먹어 너 뜨거 없죠? 용의자 새끼들은 다 정벌하겠습니다. 사전을 입장하지 마세요. 너블이가 오늘. 다 죽이고 먹었습니다. 너블이가 봉고수 죽였습니다. 형님 저는 근처도 안 갔습니다. 이건 누구지? 아 전미다 형님. 아 그렇지. 아 예. 너블이 싸가 잡는 새끼 아까 그 1층에서 그 아가리 낚여. 약한 새끼가 진짜. 아 뭐 뚜던가 뚜던가 뚜던가. 약하면서 그냥 아가리만 철저한. 뒤지기 왜 이렇게 민지? 뒤지기 왜 이렇게 민지? 너 어디야? 근데 너블이 죽는 새끼네 중력아 저 새끼. 너 어디 있네? 맞아. 저 새끼 어떻게 안 되겠더라. 내가 지난번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형. 특히 스택 형이라 많이 이게 사람은 다 이제 각자의 격이란 게 존재. 인준이는 내 격이 미치지 못해.
어? 내가 이게 비독장에 안 보이는 애가 있는데 지금 벽이란 게 있는 거야. 벽이지라. 오타를 해야겠구만. 아, 꼭 잘한다. 자, 도박장에 갔다가 좀 무서운 소식을 들었어요. 뭔 얘기? 소식이죠? 이게 빚을 지고 안 갚으면은 부족장 자리에서 벗어나진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와, 나 도박 안 해. 팔라간대요. 빚 안 갚으면. 도박 안 해. 도박 안 해. 뭐 그렇게 하면 누가 도박하겠나? 아, 도박은 원래 여러분 인생을 걸 때 하는 도박이에요, 그런 게? 아, 근데 오늘 반반 도박은 할 만하지 않나? 한 시간 뒤에 하는 거? 그렇지, 그건 할 만하지. 꽝인데요. 저 잃어봤자 자기가. 아니, 그 반반 도박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무조건 안 돼. 몇 개 하시게요? 저는 한 아쿠아솔 한 30개 정도 쓰려고요. 어, 나도 30개만 걸어볼까? 어? 비웅 씨. 막 첫 판부터 올인. 네? 되겠냐? 아, 저번에 5번 실패했는데? 아니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저번에 5번 실패했는데 아, 이번에 한번 되겠네. 아니 미친 상자가 떴어. 야 근데 상자도 똑같은 오퍼인데 상자만 떠. 이런 젠장. 아가니 혹시 그 날개 걱지 몇 개시죠? 저 4개요. 오, 지난해 차에 얻은 거예요? 지난해 차. 아 근데 오. 상자 지금 2개 얻었음. 오늘 상자 운은 좋다. 아, 이게 샨타크다가 이게 젤리피쉬 해보니까 선녀네 선녀. 아 근데 아 내가 이거 지난 회차는 그 상자 그 철국킹의 개수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체감은 못했지만 너무 좋은데? 아니 혼자서 야, 철국킹 하나만 더 떠줘도 기득이잖아 완전. 아니 봉고스씨 왜요? 너블이랑 핑맨 왜 안 잡아요? 잡았잖아요. 명령 나와. 중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험치 쌓은 다음에 죽여야지 씨발. 아 역시 그래야 멘탈이 박살날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우리 벌레 새끼야? 어? 야 그래도 죄송합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이게 토크하면서 이게 잡기 좀 편하네. 토킹 어가 샨타크 좀 많이 편한가 본데. 나도 샨타크 갈까? 샨타크? 근데 이 얘 사거리 레인저급이에요. 왔다. 아 저런.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 내가 직업의 전당에 왔다. 어? 오차? 오차? 나 오찬 빅맨 오찬? 야 두 번째 해야겠다. 직업 빨리 하는 게 개이득인데 진짜. 두 번째 직업 직업 베르세르크 그래플러? 형 베르세르크 어때?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를 하라는 걸 보니 그래플러를 해야겠군. 나쁘지 않은 확률이야 지금. 아니 베르세르크 형 방송에 안 나올까봐 형이 해줘. 나 뭐 이 새끼가 너 왜 죽었냐? 나 뭐 간다 죽었다. 끝까지 가. 죽었지? 끝까지가. 근데 핑맨 어디 갔지? 뭐야 살아있었어? 네 형님 저는 우퍼로 바로 꺼졌습니다. 그럼 나 따라해. 티르빙 티르빙. 그렇지 오케이 우리 핑맨 사랑해. 흥미를 어? 우퍼루퍼 척살령 간다. 흥미를 어 우퍼루퍼는 전데. 아 티르빙 티르빙 그렇지 오케이. 흥미를 씨발 안되겠다 씨발. 우리 시민한테 잡으라 해야지. 죽여버려 주십쇼. 우리는 브루트강. 그렇지. 야! 아, 무슨 소리야? 브루트강은 그렇게 좋지 않아. 공들어가 사기야. 아,